자, 묵직한 직구가 강점인 작년 드래프트 2라운더 임상현 선수입니다. 시즌 10경기 나와서 4패, 5.83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골 회전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죠. 뭐 기본적으로 이 회전수에 대해서 스윙 삼진, 와우. 지금 슬라이드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또 앞서 빠른 볼과 지금 비슷한 위치로 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의 슬라이더가 약간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탑 포지션에 2번 타자 권광민입니다. 첫 스윙. 한 번 더 헛스윙. 더 투스타크 원볼 상황에서의 던질 수 있는, 그렇죠. 야,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타자야 된다는 게 그 타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거든요. 네. 자, 지금은 주심의 선언과 함께 삼진, 그리고 이제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데뷔 첫승 요건을 갖추게 되는 임상현 선수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쪽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을 섞으면서 삼진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임상현 선수가 오늘 정말 그 누구보다 첫 승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하루였습니다. 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더블 플레이를 잡아내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일찍 나와서 자꾸 못 풀고 싶었을 정도로 오늘 열정이 굉장했죠. 예. 1루수 나승엽과 3루수 손우영 모두 지금 많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생버트를 해줬어야 됐는데요. 왼쪽에다가 빠른 볼을 투구를 해서, 그런데 초구가 볼이 됐습니다. 예. 번트 뜨면서 파울. 강공 전환 1루 쪽 빠져나갑니다. 홍창기의 적시타. 2루 주자 박혜민 홈으로. 1루에 있던 김현수도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페이크 번트엔 슬래시로 적시타를 때려내는 홍창기. 3루는 들어오지 않고 1루만 들어오는 상황에서 몸쪽의 볼을 완벽하게 잡아당겼어요. 예. 역시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단 한 방에 이걸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몸쪽에 붙은 거였는데. 자, 완전히 비어있는 1루 쪽으로 빠져나가는 홍창기의 타구였고, 이렇게 다시 3대2로 LG 트윈스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스타트를 하는 걸 보니까 치고 달리기 작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작전도 잘 먹혀들었고 홍창기 선수의 뭐 타격 기술이 워낙, 그렇죠. 예, 좋았습니다. 뛰어보냅니다. 오스트리 타구 준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최승민 태그업해서 홈으로. 타점 1위 오스틴의 122타점째. 스코어 4대2 LG 트윈스. 배트가 부러지면서 땅볼 2루수 잡아서 2루부터 1루, 1루, 1루에서 세이프 됐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최원영이 홈을 밟으면서 한 점 더 가져가는 LG 트윈스입니다. 자, 4타수 무안타의 디아지를 상대할 것인지. 그렇죠. 지금 시그널에 나왔어요. 지금 예. 고의사구 시그널에 나왔습니다. 자동 고의사구 비어있던 1루를 채웁니다. 구자욱을 거르고 디아지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은 롯데자이언츠가 들어래요. 네. 네. 엘로키 팬분이 다 모이셨습니다. 기다렸다 때렸고 타구를 뻗어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믿을 수 없는 슬램. 디아지가 해결합니다. 야, 네 번째 타석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구자욱보다는 디아지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KT의 벤치였는데, 야, 이거를 디아지 선수가 3조 홈런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네요. 스코어 8대요. 야, 삼성 강합니다. 네. 아, 강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과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빠른 주자 김지찬이 스타트를 걸었던 부분이 강민호의 위격당볼에 병사를 당하지 않았던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구자욱의 고의사고 디아자의 3조 홈런까지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헤이트 위스파크입니다.